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 영어 TV 이 시간은 The New York t i m 25, 2019,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자 뉴욕타임스의 메모리 기사 한개에 대한 일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Pentagon Eyes Africa Drawdown as f i r 국방성이 e y e 눈여겨보다 주시하다 좀더 확장되어서 고려하다는 말까지 Africa Drawdown, 은 잡아 스밑으로땡기는 것이니까 병역 감축 as first step 1단계로서 in global troop shift 전 세계적인 병력 이동 배치에서 그 1단계로서 아프리카 병역 감축 이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 그걸 눈여겨보고 있다는 말 Defense Security Market e s p f r is weighing proposals for major reduction or even a complete pull out 여기까지 국방양원 마크트 에스퍼가 is weighing 원래 이것은 무게를 달다는 말인데 고려하다는 말입니다. 무게를 다는 것이나 고려하는 것이나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이 무거울까, 저것이 무거울까, 어느 것이 뭐더 좋을까, 이렇게 무게를 이리저리 달아보는 것입니다.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 For 어떤 제안? For major reduction, 대대적인 감축, or even a complete pull out, 혹은 심지어는 완전한 철수에 대한 제안입니다. Boy of American Forces, 미군의 어디로부터 from West Africa, South Africa로부터 as the first phase of reviewing global deployments. First phase, 여기, 이 first step이나, 같은 말이죠. 지금 이, 이 제목 문장이, 이, 게요이 타이틀이 여기 그대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주제문이 이렇게 맨 앞에 이렇게 나오, 나오고 있죠. 전 세계 디플레이먼트는 병역 배치의 그런 검토, 이제, 전체적인 병력 배치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성이 진행하고 있죠. 자, 이것을 1단계로서 아프리카에서 병력을 완전히 빼는 것을 혹은 어, 대대적인 감축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말. 자, 여기 디플로이먼트, 전 세계적인 병력 재배치 이걸 수식하는 말인데,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병력을 리셔플은 개편하다, 뭐 내각을 개편하다 이런 말도 있고 여기서는 병력을 이동시키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병력 재배치, 병력 배치. 이것의 검토의 1단계. According to officials familiar with internal deliberations. 관리들에 따르면, internal deliberation은 국방성 내부 심의입니다.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심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런 관리들에 따르면 이러하다. 다음 페이지. The discussions of a large scale pullback from West Africa. Discussion, 논의, 토의, large scale, 대규모, pullback은 철수, pull out, withdrawal, 같은 말. 서아프리카로부터의 대규모 철수에 대한 논의가 include, 포함한다. 여기 include의 목적은 두 가지. abandoning, ending, 두 가지입니다. 이걸 포기하는 것과 이걸 끝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A recently built 110 million d o l l 최근에 건설된 1억 천만 달러짜리 드론 베이스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지었는데 자,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과 어디에 있는 이 나이지르 니제르에 있는 그리고 또뭘 끝내는 거? ending assistance to French f o r c e b a t 프랑스군에 대한 지원 이것을 끝내는 거 p e r l i l i t a n s in mali, niger a burkina faso. 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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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서 밀리턴트는 투사 방군과 전투하고 있는 프랑스군에 대한 지원을 끝내는 것, 이런 것이 이 논의에 포함되어 있다. The deliberations stem from a push to reduce post 9/11 missions, b e a r i n g terror i s t groups and instead to refocus Pentagon priorities on confronting so-called great powers like Russia and China. deliberation, 이러한 시민은, 여기 discussion, deliberation, 거의 같은 말, stem from, 어디에서 나오느냐, 뭐뭐에서 유리한다, stem from, come from, stem from, A push, 여기 push는, 추진, 움직임, to reduce, 여기 push에 대한 수식어가, to reduce, to refocus, 두개 따라붙습니다. post 9-11, 자, 9-11, 9-11 사태, 2001년에 발생했던 9-11 사태, 이후, 여긴 포스트 이후입니다. 그 이후의 미션 하면은, 여기서는 군사작전을 말합니다. 임무작전. 베론 테러스 그스그 당시에, 뭐, 전 세계 테러들에 대한 그런 전쟁을 선포하고, 미군이 여러 세계로 이렇게 확대 배치되었습니다. 자, 여기 그 중에서도 서아프리카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테러단체들과, 싸우는 그런, 9.11 이후의 그런 작전. 이것을 줄이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줄이고 뭐합니까? Instead, 대신에 to refocus pentagon priorities on confronting so-called great powers like Russia and China. 국방성의 priorities는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웃음> refocus, <웃음> 다시 정립하려는, 초점을 다시 맞추려는 그런 움직임. 자, 어디에 다시 맞춥니까? on confronting so-called so-called great power. 강대국,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이런 강대국과의 컨포팅 대치에 우선순위를 다시 집중하려는 그런 움직임에서 이러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좀 소소한 이런 지역에서 이제 조그만 단체들하고 싸우는거 이제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제 큰 나라, 러시아, 차이나 이런 애들부터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전 세계적인 작전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you know, initial decision about Africa expected in January. 자, 이기는 뭐뭐 하는 가운데 일종의 상황입니다. 위든 항상 상황입니다. initial decision, 1차 결정. 아프리카에 대한 1차 결정이 1월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The plans are sure to draw criticism from lawmakers, allies, and military officials. 이러한 계획은 are sure to 확실히 draw criticism, 비난을 받을 것이다. from lawmakers, <laughs> 의원들, 의, 미국 의회 의원들, 동맹국들, 그리고 어, 군 관리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And could eventually affect most global missions in some way. 그리고 could, 뭐, 뭐 할, 수도, 할 수도 있다. Eventually, 결국은 affect, 영향,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전 세계적인 미션, 미국의 작전, in some way. 어떤 식으로든 어, 그런 미국의 작전에 영향을 affect, 미칠 수도 있다. About 200,000 American force s are currently stationed abroad. 약 20만 명의 미군이 현재, currently stationed, 주둔하고 있다, abroad, 해외에, similar to the force posture when President Trump took office with a promise to close out the nation's endless wars. force posture는 병력 상황. 자, 이 병력 상황과 유사하다. 지금 20만 명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 when, 트럼프 대통령이 투아 i 피스 취임했을 때, with a promise 이런 약속을 하면서 to close out은 끝내다, terminate. 자, donation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의 끝없는 전쟁, 전 세계에서 이는 끝없는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이거 왜 우리가 이걸 하느냐 그런 약속과 함께 취임한 때의 병력 상황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트럼프가 지금 열심히 줄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줄였습니다. 똑같다는 말, 비슷하다는 말. 다음 페이지. But Mr. Trump is not so much ending wars as he is moving troops from one conflict to another. 그러나 트럼프는 not so much A as B 수고 A라기보다는 차라리 B이다. 전쟁을 끝내기보다는 처음에 취임을 할 때는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다 철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끝낸다기보다는 as he is moving troops from one conflict to another 한 분쟁지역에서 다른 분쟁지역으로 병력을 이동시키는 정도입니다. And Mr. a s p e r s initiative aims to carry out that rebalancing. 에스퍼 국방장관의 이니시티브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런 어, 시도는 aims to carry out 이런 것을 수행할 목적입니다. That rebalancing. Rebalancing이라는 것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one conflict t o a n o t h e r 한 분쟁 지역에서 다른 분쟁 지역으로 병력을 이동하는 수준입니다. officials say the overhaul of Africa deployment s will be followed by one in Latin America. 관리들은 말한다. overhaul 하면은 점검. 이것은 대대적인 점검입니다. Africa deployment 병력 배치의 대대적인 점검이 이은 후에 뭐가 will follow 이런 것이 이어질 것이다. One in Latin America 여기 one은 이 overhaul하고 같은 말입니다. 대대적인 점검.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대대적인 그런 병력 배치 점검이 있을 것이다. and the draw down. w d o w n 은 병력 감축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병력을 감축하고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 병력을 감축하고 또 그다음에는 이러한 병력 감축은 will happen. 일어날 것이다. in Iraq and Afghanistan. 이런 데서도 as has been expected. 예상되었던 대로 the initiative reflects what has become the defining priority for Mr. Esper. 이러한 이니시티브는 반영하고 있다. 이런,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유시티브, 주도적인 일, 이런 주도, 뭐, 시도, 개시, 이런 것은, What has become the d e f i n i n defining은 명시적인, 뚜렷한, d e f i n i n e 과 같습니다. 예스퍼의 명백한 그런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는 말. 자, 그게 뭡니까? 여기 땡땡은, 즉, 그의 명백한 우선순위는 이것입니다. moving away from 18 years of counter-terrorism deployments. 여기까지. move away from은 어디에서 벗어나답니다. 18년간의 18 years of counter-terrorism deployment. 이것은 대테러 작전용 병력 배치입니다. 18년이라는 것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지금까지입니다. 그 당시에 테러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전 세계적으로 미군 병력이 확산 배치되었습니다. 분산 배치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런 것에서 이제 빠져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산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괜히 쓸데없이 분산해서 어, 효과도 없고 차라리 이제는 집중적으로 러시아나 중국 이런 세력을 견제하는데 병력을 맞추겠다는 그런 의미. 자 어떤 지역에서 이런 대테러 작전을 했습니까? In place troubled by m i l i t a n s and insurgency, where Uh, thousands of American troops cycle through in an attempt to maintain minimal stability but without much prospect of definitive solutions. 이런 곳에서, 자, troubled, 아주 혼란스러운 지역, 무엇 뭐 때문에 by militants and insurgents, 이것은 교정과 반란, 이런 걸로 아주 시끄러운 그런 지역에서, 자, where, 거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외우는 이 places를 받는, 에, 관계 부사입니다. 수천 명의 미군 병력이 American troops cycle 사이클 수용하는 이것은 순환 배치 되다입니다. 이럴 때뭐 하려고? 이럴 때 attempt to m a i n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b 그러나 최소한의 안정이지. 그러나 without much prospect of definitive solution 이것은 확실한 해결의 전망이 별로 없다는 말. 이스바야 계속 소모전이고 그저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지만 이게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에, 그런 뭐 여기 못 치니까 그런 큰 전망은 없다니까 어, 뭐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는 말 이런 곳에서 응? 이제 그 거의 어, 18년간의 이런 병력 배치 응? 이런 대퇴로 작전 병력 배치 이런 것에서 이제 그만두겠다. 이제 그는 우리가 벗어나겠다 이런 것이죠. 벗어나서 이제는 어디 어떤 지역에 집중적으로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그런 의미. 자, 오늘 해선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